나 고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오전에는 옥천 관성회관에서 유경수 여사 96회 숙모제를 했고 우리 이믹상 교수님을 또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주차장에 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지금 이믹상 교수님도 만나 뵙고 되게 행복한 따뜻하게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다고 장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 저도 네. 옥천 도착은 아까 관성회관에서 행사할 때 딱 들어가니까 막 행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고 지금 이제 생가에 가서 들려서 인사 한번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기 불과 이틀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화장하고 그 유골조차도 당신이 원하는 곳에 대한민국 산하 어디에도 마음대로 뿌리지도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욕하는 거 좋습니다. 다 하라 그러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김정일보다 못합니까? 김정일이 뒤졌을 때 온갖 잔놈들이 조문단 보낸다, 뭐 조화를 보낸다, 각 대학교에 분향소 차려가지고 참배하고 생 지랄 발광해 놓고 전두환 대통령 진짜 분하고 온통한 마 어디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와중에 오늘 옥천에 유교사 생가에 오니까 예년에 비하면 너무나 썰렁한 인파에 또 한번 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지금 삼석병원에 계신다니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이 되는 그날만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지만 대선 이야기를 꺼내면서 특정인을 빨아대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현재 병원에 계신 박 대통령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되는 국민들 마음에는 막 망치로 가슴을 때리박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 국민들이 명심하기를 생각하면서 요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펴 올라가시고 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네. 아, 우리 사무총장님 아직 식사도 안 하셨습니다. 빨리 식사하시지요. 천당이 빨리 갑니다. 자, 12월 달에 뵙겠습니다. 12월 달에 국본에서 뵙겠습니다. 아, 우리 이믹성 교수님 이제 대구로 출발하시고요. 자, 저도 생가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 제3후보인 우리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동님께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못 받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자, 생가를 들어가시고 계신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정신을 가지신 유일한 후보님 우리 심제동님을 이렇게 가까이 매시게 돼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천 편천히 편안하게 가시면 제가 그냥 할게요. 아 예예. 예. 제동님 오늘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아 제가 여기 처음인데요. 네. 그 제 지지하시는 분이 저 부산에 사시는데 여성분이에요. 네. 꼭 그 저 좀 다녀오면 좋겠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 저도 네. 오늘 저 탄신 기념일인 걸 모르고 네.
근데 그분이 아르켜 주셨어요. 그분은 몇 년 다니실 때야. 네. 근데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예. 못 오시고. 예. 그래도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관광 안내소고요. 네. 생가는 더 올라가셔야 돼요. 예. 작년 올 때는 여기를 건설 중이었는데. 근데 그게 사주가 옛날 굉장히 크네. 여기는 여기 아니고요. 네, 관광 안내소고. 네. 그리고 저쪽 여사님 사저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럼 옛날에 네. 옥천에 완전 갑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예. 예. 네. 그리고도 아주 교육도 똑바로 받으시고. 네. 그러면 우리 중학교 여기 처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중학교에서 교편 잡았다는 말씀 오늘 처음 들었네. 네. 제도 그때만 해도 그게 완전 인텔이죠. 그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제3세계에서 군인들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제3세계들이 나라를 일으킬 때는 훌륭한 군인들이 나라를 일으켰지 그 썩어빠진 정치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저가 아닌가요? 아니, 여기 아닙니다. 우리인데? 아니에요. 그냥 쭉 올라가실게요. 아, 생가가 저 예.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한 300m 정도 올라가시면은 네 여기는 뭐 개인 식당가이면서 그렇게 조성을 했구나. 네. 그럼 전통 문화 체험관 해놨네. 그럼 반면에 그 유경수 여사 좌택이나 아니면 또 구미의 박 대통령 생가는 이 운영비를 계속 축소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리로 가나? 이리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죠. 네. 왼쪽으로 있으면. 길이 끊어져가지고. 아유, 참. 그러면 생가를 지금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네. 여기에서 아마 군에서 관리를 할 텐데. 그 운영비를 뭐 구미도 그렇고 계속 이것들이 뭐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많은 애국단체들이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세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라를 완전히 쌍놈의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한 달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셔가지고 네. 오늘 겨우 장지가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네. 한 달 내내 그 절에 모셨다가. 참네. 그건 또 며칠 전에 그제 그 저 전두환 대통령. 네. 저 거기 이제 3일째 제가 그. 네, 거기서 뵀은 것 같아요. 빈소에 갔다 네. 왔는데요. 네. 야, 그 말이야. 대통령 조문도 안 하고. 대통령 되겠다는. 나 참. 후보들도 조문을 안 하고. 특히. 참. 자기들 뿌리인데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민의힘당 대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야, 내가 참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진짜 뭐 대통령 뭐 하다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네. 또 뭐 호불호도 있는데 네. 그런 거 떠나서 찍기 보려면 찍혀야지. 그러니까요.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인간들인지.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 네. 상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나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네.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니에요. 그냥 쭉 더 가실게요. 쭉 더 올라가십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앞에 한 50m 앞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늘부터 충청도 지방에 네. 2박 3일 이렇게 다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럼 오늘 얼마나 좋아? 아, 유경수에서 그러니까요. 단신 66주년인데 네.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엄청 보수 쪽에서 환영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네. 이 썩어 죽을 그 똥당의 문제예요. 아니 우리 제동님이 그 똥당의 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으면 제가 똥당을 적극적으로 밀지만은 그럴 동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 없어져야지 마땅한
그런 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당으로 안 보여요? 아닙니다. 그 완전히 저 뭐 문재인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별 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 둘이 다 한 팀이죠, 원 팀. 아 자기들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지난 11월 14일에 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뭐 좀 봤는데 일체 성명 하나 없고. 그러니까요. 대신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쪽은 또 아,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냥 우리 통과하죠. 나 이번 지금 방송 좀 안 돼요. 대통령 일렀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아, 신부가 멋있네. 네. 어, 아, 안에 이게 연못도 있네. 네, 지금 봐도 뭐 꿀리지 않습니다. 야. 아주 훌륭하십니다. 왜 기풍이 있는 집안의 양가집 교수입니다. 그렇네. 지금 저 영부인으로 거론되는 인물들하고는 격조가 다르신 분이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진짜 참. 여야 뭐 후보 부인들 보면은 참. 그니까요. 그게 저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게 부인이 아직까지는 나서지가 않잖아요.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가지고는 국민들한테 별로 그게 네. 호감을 못 불어 이렇게 것 같으니까. 그렇죠. 괜히 그냥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 자기가 그렇죠. 하고 자신 있으면은 네. 부인 당연히 그 국민들도 궁금한데. 그럼요. 내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의 후보면은 이미 공인이니까 모든 것을 노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네. 네. 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아, 참. 이게 안챗몽이다, 이거. 네.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사주가. 예, 어마어마해요. 엄청 부자였었잖아요. 그 옛날에 차가 두 대였대요, 차가. 우리 세나 아닙니까? 그 아버님이 육종관 씨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차가 두 대요. 차가 있었다고 그때? 차가 두 대. 세대 아닙니까? 아, 두 대요. 그 당시 대한민국에 차가 몇 대 없을 텐데. 네. 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차고. 당시에 차가 두 네. 대였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네, 마구간이 아니라 차고입니다. 차고.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복은 있네. 그럼요. 아, 네. 결혼을 잘하시네. 그렇죠. 육종관 씨가 아버님이 그렇게 네. 반대를 하신 거예요. 왜냐 박정희 대통령이 체구도 작고 네 그렇죠 뭐 그랬다더라고 옛날 얘기니까 네. 뭐 조그만한 사람이 네. 자기 귀한 딸을 결혼하겠다니까 그렇죠 반대했다는 이야기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지도부님도 아마 반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저는 저것들도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귀한 딸 키워가지고 여왕이면은 좀 네. 근칠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혼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박정희 네. 대통령의 진면목을 그때 뭐 외양만 보고 잘 몰랐겠죠 그렇죠 네. 겉모습만 보고 네. 그 위치만 보시고 아 군인 뭐 이 정도 생각하셨던 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면 또 엄청 가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눕지도 못할 것 같아요 방에 이렇게 손바닥만 해가지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구미 생각. 네. 가보셨죠? 아, 네네. 저도 작년에 처음 한 가봤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 저는 그거 갔다 오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왜요? 너무 어떻게 보면 초라할 정도야. 아. 야, 어떻게 그냥 생각은 잘 그 은행대로 거의 가능한 보존을 하신 거는 좋은데, 주변에 뭐 특별한 게 없고. 네. 아니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이렇게 세운 분을 그렇게 네. 생각을 네. 초라하게 해도 되느냐 그렇게 말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저는 이렇게 다닌 지 한 20년 돼요 예.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해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은 막 삐까뻑적할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렇죠. 제가 너무 놀랬고요 또 한 번 놀란 건 여기 옥천 유경수 여사님 생각 와서 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이나 이런 거 보고는 이제 놀랐어도 그다음에 아 그러면 저거는 대통령님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님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묘를 쓴 거 이런 거는 아세요?
요를 쓰시는데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그 산 밑에 그 밭, 산에 있는 그 밭, 왜 자갈밭에를 쓰셨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 뭐라 그랬죠? 이렇게 땅 풍수지리 모르시는 분이 여기 지관이 여기다가 묻으면 이 자리는 역적이 둘이 나오든지 그다음에 임금이 둘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근데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묻을 데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묻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 나오셨죠? 오케이. 우리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각하 나오셨죠? 2대인지 3대가 나온지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군인 시절에 그 산에 그 자갈밭 그 주인이 같은 부대 그 위상사지 누구셨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 모셔가라. 이장 해달라.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걸 알고 이장 해달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5.16 혁명 나부리면서 못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역적들이나 임금들이나 근데 임금들이 정말 나오셨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근데 거기가 가난하신데 또 어머님이 40이 넘어서 나셨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떼려고 책임이 그렇죠. 너무 늦게 막 가난한 집에 애는 주렁주렁 있는데 떼시려고 산에 가서 부르기도 하시고 뭐 그 짠 간장을 주시고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들으셨죠. 막내로 태어났는데 맞아요. 막내로 그래가지고 뭐 그걸 지우려고 여러 가지 글을 여러 마디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러세요? 저희 순친하고 나이 같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사범학교 나오시고 문경 초등학교 교편장 오셨잖아요. 만주 군관학교 가시기 전에. 저희 선친도 초등학교 그 교편 잡으셨거든.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옛날 그 보통 학교로 그랬잖아요. 그 나이도 1917년에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우리 선친한테 어릴 때부터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왜냐면 자기하고 갑장이고 또 대통령도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약간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네. 그런 위인하고 한 세대를 지낼 수 있다는 게. 유경수 여사하고 또 저희 모친하고 나이가 같아요. 어머나 우와. 세상에. 8살 차이 나잖아요. 유경수 여사도 우리 저 부모님도 8살 차이 나거든요. 그 두 분이 다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이제 세상에. 그 제가 그러면 제동님께 건의를 하나 해도 될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신지 다 아시겠지만 먼저 제동님께서 소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나? 좀 전망 저쪽으로 할까? 이쪽 배경은 여기도 좋아요. 이쪽이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도 좋고. 여기 좋아요. 여기 탁 좋아요. 트여가지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고 유경수 여사 탄신을 맞아가지고 올 96회 탄신한 날인데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박정희 대통령 그 구미 생각 한 방문했을 때 너무 제가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여기는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기본 원래부터 이렇게 또 잘 사셨던 집안 같고요.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뭐 이미 돌아가신 지가 47년 됐는데 1974년 8.15 광복절날 북한 공작 문세강이 저격받아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해군사관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그때는 제대로 사관학교 생활이 워낙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실감을 못 느낄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때 굉장히 했습니다. 안보 문제도 굉장히 위기가 많이 감이 들고 우리 정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유복하게 잘하시고 또 두분 박정희 대통령을 잘 만나셔가지고 정말 내조를 잘하신 덕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에 전념해서 이 나라를
그냥 그야말로 세계 10위권에 강국으로 올려주는 터전을 그때 다 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워서 지난 여가 저 7월 27일 날 그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내세운 그 지치가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자유통일시켜서 G5 국가 정도로 올리겠다. 예. 그런 모토로 내걸고 대통령 본인이 정말 그 정정당당한 사람.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국민한테 솔직하고 국민들이 정말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이 한 16가지 제시한 적이 있는데 첫째는 그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국민 떨어진 자부심 회복시키겠다. 그걸 위해서 특히 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위협과 유지를 제가 개성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2의 박정희가 되어가지고 이런 공약을 쭉 실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금 아직까지 대선 후보 중에 여야 통틀어서 굉장히 깊이 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공작.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규명하겠다 그랬어요. 아, 네. 공약이 그때 명시를 그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이거는 거의 명확하게 부정선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규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그, 뭐, 유지를 있는 그 상징적인 조치로, 저 광화문에, 네. 동상을 한 100m 높이 두 동상 세우겠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약속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북한 문제로 완전히 저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완전히 지금 팽개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북한 주민 이거 완전히 저 북한 체제 청산해가지고 해방시키겠다. 예, 예.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래서 임기 중에 네. 그 자유통일까지 저는 할 자신이 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 남한들 네, 네. 보고를 있는데 네. 그러한 그 국가 대전략, 그 큰 그 저 비전 같을 특히 저 야당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도 되면요, 그걸 네.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왜 굉장히 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그 대선 후보가 네. 11월 5일날 당자 최종 후보로 선출돼 가지고 현재까지 한 행동은요. 뭐야 김대중 네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묘소부터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역 아직 참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라면은 네 제일 먼저 가야 할 때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찾아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이 그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 네. 그 기념일이었어요. 그렇게 행사 저도 저 여러 군데서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하여튼 뭐 어느 행사도 자기가 그 핀란드로 그 약속해가지고 그 찾아뵙는 게 도리고 최소 성명서라도 내는 게 그 보수 대통령 후보에 맞는 그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유경수 유사 또 탄신 96주년인데 충청도 지금 2박 3일 오면서도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저는요 대통령 후보로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정말 인정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저는. 예.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라는 인간들이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뽕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서 계속 태극기를 들고 계시던 분이 네. 윤 씨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본을 탈출해 갖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그 보수도 정말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무조건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안이 없으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저 이야기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윤석열 후보 저거 제가 보기에 저 후보를 아마
교체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맞습니다. 되겠지. 그래야 되죠. 반드시. 네. 그래야 되죠. 대한민국이 어떤 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으로 당연히 교체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심재동님으로 바꿨으면은 정말 아, 네네네. 그냥 맞습니다. 100% 우리가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더러운 역사를 가지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뭐 대안이 있냐. 아니 뭐 참. 윤석열 보다 훌륭하신 분이 널렸어요, 널렸어요. 그때 왜 합니다. 국제만 그 인가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갱년을 보십시오. 네. 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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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밖에 없어요. 아니, 아니죠. 대한민국 네. 법치를 파괴한 자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을 탄핵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네. 국민을 파괴를 시켰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좋대.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를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막 이러니.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자유우파 보수 어? 국민들이 윤석열의 뭐 노비냐 이거야. 그렇죠. 어? 아직도 노비 그 종의 근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도 별 의미가 없다. 맞아요. 우리의 염원을, 우리의 수군을 네.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 맞습니다. 바꿔야죠. 외친 거, 맞아요, 바꿔야 돼요. 외친 거를. 네. 그렇죠. 그 5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마디도 안 했어, 이 사람은. 병신들이야 다 하나같이. 근데 그 사람을 왜 지지해서 정권교체를 한들 뭐 죽 써서 개준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꼴 난다는 거야, 지금. 네. 그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빡하라 이거야. 네. 그리고 저 그보다 훌륭하고 그렇습니다. 역량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개념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투출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렇죠. 진짜 살맛나게 할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렇죠. 네. 여기 바로 앞에 아니, 계신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신데 그렇죠. 법치를 파괴한 자가 누구를 심판하고 맞습니다. 무슨 뭐를 나라를 제대로 잡냐고요. 맞습니다. 본인부터 법을 안 지키고 맞습니다. 장모권 마누라권도 그렇고 맞습니다. 법치를 파괴한 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탄핵시킨 거예요. 그렇죠. 야, 저는 그런 게 너무 어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니까 예, 예. 우리가 저기 숙모 저기 제삿날 이게 예. 서가신 날은 우리가 애도를 하고 추모를 해야 되지만 이거 탄신제 같은 거는 축제 날로 이렇게 그렇지, 했으면 좋겠다.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그냥 뭐 즐기도 돼요. 예, 즐기고 예, 우리가 예. 뭐 이렇게 알리고 낙타이 넥타이도 네. 어, 예, 정말 네. 맞아. 네. 그래, 예쁘셨구나. 네. 근데 우리가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아마 어린아이들은 박정희 독재거나 이제 잘 안 가르쳐서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알리는 일에 많이 해야 되고 예, 예. 축제 같은 거로 다 이렇게 많이 예, 행사를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제동님 같은 분을 그 지금 똥당은 모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버려야죠. 그러니까 어떡하기는 뭐 지금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저 다음 저 정권 교체가 되면은요. 네. 다음 대통령이 그 참 그 제대로 하기 힘들 거예요. 이권이 왜냐면 뭐 유소 저 워낙 좌파 정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뭐 이렇게 법안 해가지고 그게 안 되고 대통령 혼자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쉽지 않은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다음 대통령이요 정권 교체해서 혁명적으로 국가를 재건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이게 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가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통틀어서 그다음 국민 의식까지 완전히 병들게 해놨단 말이야. 이걸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새로 국가를 건설한다는 예, 예, 예. 정말 그러한 그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요. 나라 이거 다시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 불가능합니다. 절대. 거의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권 교체를 해도 의미가 없는 그게 국민이 굉장히 특히 보수 국민들은요. 굉장히 허탈할 감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한 100일 남았는데 뭐 지금이라도 바꾸면 되지. 그렇죠. 충분하죠. 그러니까요. 뭐 충분합니다. 태블릿 PC 이야기 들으시죠? 네. 예. 그게 완전히 저 최순실, 그게 최소원 씨. 네. 태블릿 PC가 아니다는 게 판결이 나버렸대요. 그렇죠. 네.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그게 다 나왔고. 네. 심지어
대금까지 그걸 판결을 했대요. 네. 그저 태블핏은 가짜다. 최순실 것이 아니다. 네. 원래 최순실은 나 태블핏이 조작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태블핏이 JTBC에서 특종에 끄서 터진 거예요. 도화선 네. 붙은 거예요. 네.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때 그 특검 그 수사팀장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렇게 형을 뭐 45년을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막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태블릿인데 그게 그렇죠. 증거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했다는 거지 증거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자체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해보자. 2시 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시 반.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내가 다 들었는데요. 아, 죄송한데 아니, 저희 말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런데 네. 태블릿 PC가 옛날에 우리 2017년도에 변희재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카톡을 주고받으면 내가 보낸 메시지는 오른쪽에 있고 상대가 보낸 메시지는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요? 우리 카톡 보낼 때. 네, 그래. 근데 최순실 씨는 아, 우리가 그냥 최소원이면 잘 몰라. 최순실 씨로 그냥 해야 돼. 최순실 씨는 왼쪽에 있었고 왼쪽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최순실 거냐. 그때도 우리가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다 개무시하고 그게 검찰이고 검찰들이면 그때 맞아요. 바로 밝혀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지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최순실 가니까 야 그거 내 거랬으니까 그거 내놔라 내 거 내놔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거 아니다 이 지랄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본인 그다음에 처 그다음에 장모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본부장 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 네. 부인 장모 네. 그게 저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총 그 수사를 받고 있는 게 37건이라고 그런 이야기냐, 37건. 그니까요. 그 본인만 17건 그렇대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한 건도 지금 우리는 수사 받는 게 없잖아. 네. 근데 37건을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네. 잘못하면 그 기소가 되고 말이 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네.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다. 참.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네? 여당 후보 이재명 거죠 민주당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죠. 오히려 여당 후보가 더 오늘 그렇잖아도 또 나왔어요. 그 부산 뭐 해가지고 윤석열이 75개 그 의심스럽다면서 또 나왔어요. 아. 윤석열 그 오늘 나왔더라고 기사에 제가 이제 잠깐 부산 봤는데. 주차은행. 네, 예, 부산 저축은행 해가지고 윤석열이 70억의 이 네. 정체를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또 까발리는 거 뭐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자천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 악물고 저는 탄핵 때 같이 가담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6계단을 껑충 뛰어 올라서 검찰총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제동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마당쇠를 갖다 저 군수에다 갖다 시키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뭐 해군 소리나 중령을 예. 뭐 2, 3년 사이에 참모총장이 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벼락 출세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한테 엄청나게 문재인 정권이 그 탄생하는데 예. 결정적으로 공헌을 하지 않고는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걔들은요. 자기한테 공을 세우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대열에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세시키지 않는데 예. 벼락 출세를 시킨 거 보면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정말 엄청난 게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X파일 전에 나오다 말았잖아요. 네. 저는 그 X파일을 저 더듬어당 말고 국진당이 그걸 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진당이 깠지 않는 이것들은 똑같은 개쓰레기들이에요. 이게 저는 국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우리 탄신일이지만 제가 잠깐 이제 다른 약간 핀트가 틀린 게 네. 요번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각각께서 서거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는 전직 대통령이면 여야를 할 것 없이 모두 와서 조문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저는 윤석열을 만약에 제가 보면 때려 죽여요. 저는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하지만 전두환 각하 이렇게 서거하셨을 때 조문으로 온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방송에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조문을 오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와서 생신을 축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쫓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네. 평상시에 왔을 때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사진을 찢어 죽여야 돼. 그거 못 들어오게 해야 돼. 하지만 오늘은 생신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온다라면 그런 거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사악한 놈이나 못된 놈이나 할지라도 잘할 때는 우리가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새끼들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는데도 조문 하나 안 온다는 게 문재인이가 지가 스스로 이 나라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며칠 그 저 보다가요. 아니 그냥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 후보들이 아무도 조문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후보 한 사람 정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저기 내가 오신 분은 제가 알거든요. 김경재 후보님, 네. 조원진 네. 후보님, 그다음에 최대집. 최대집 후보님, 그다음에 후보님 지금 그렇게 오셨고 민경우 의원님, 김지태 의원님, 황교안 네. 대표님, 네. 그다음에 주호영 씨, 네.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지? 주호영하고. 아, 윤상현하고 또 하나 있는데 윤상현하고 아 박대출 의원님 이렇게 오고요. 손가락에 우리가 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돼요. 핵심이 빠진 거지. 예, 나머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제1야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예, 아무 다른 거야 아무도.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예. 다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왜 10% 빨갱이들 눈치 보고 90%의 예.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 3일째 제가 직접 조문을 했거든요. 네. 조문할 계획도 없다고 하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저라도 가봐야 되겠다 가봤는가 진짜 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예, 예.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이 카메라 네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어 맞아 맞아 저도 예 배웠어요 예, 맞아 뭐 할 말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만큼 이 목말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 보수 국민들이 예, 참 진짜 정말 서글픈 현상이.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거를 저 가족들의 뜻을 존중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국장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족장 핑계 대가지고 또 외국에는 전혀 안 알렸대요. 예, 쓰레기들이야. 그래가지고 외국 없네, 그래도 조전도 하나 안 왔다는 거야. 안 알리는 예. 모르니까 그렇죠. 외국에. 야 그렇게 하기야 인간적으로. 뭐. 그리고 얘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맨날 데모질만 해서 형식대로. 뭐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무식쟁이들이라 아예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야가 할 것 없이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이 달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데 현충원에 모셔야 되고 야 우리가 전직 이러이러한 게 있어도 공과 관은 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현충원에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들 아니에요 그게. 완전 쓰레기들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그러면 이재영을 뽑아야 되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 난국을 네, 어떻게 네. 파헤쳐야 최순실.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저 범보수 자유우파 진영에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뭐 정권 교체해서 윤석열이 싫어도 그쪽으로 네. 지지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요 네. 여기 지금 어느 분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요 하늘이 두쩍 나도 윤석열 지지 네, 못합니다. 저는 선거 안 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반성하세요. 말이 됐어요? 대안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윤석열 후보도 반드시 저 중간에 교체 될 거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그러면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 범야권에서 이렇게 제3지대 뭐 많잖아요 군소정당들이 다 해서 그 저 뭐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 그 여론을 수렴해서 제일 지지율 높은 사람으로 단일화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이가 안 돼 물러났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 내세워야죠. 그 자를 내치도록 해야 되고 이 국민이라는 아스팔트에 나온 사람들조차도 다 이렇게 개념도 없고 분열돼 있어서 지금 우리 제동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런 지금 텔레비전에서 비춰주지 않는 후보들끼리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은 단체들이 그쪽으로 움직일지언정 지금은 뭐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이재명을 뽑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윤석열을 뽑아요? 맞다는 소리지. 움직임이 있다고. 아, 그래서 네. 제가 그저께도 전화도 받았는데 네. 그렇게
제3지대 후보들 네. 그 토론하면 참가할 의향을 묻더라니까. 네. 그래서 뭐 좋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 예. 아, 네.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 예, 저희는 아,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또 기회 되면 예, 예, 예. 인터뷰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네. 미래를 아, 우리 제동님 정말 제가 이 궁금해하던 답변을 주셔가지고 너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찍어요? 자, 아 이거 근데 너무 좋다. 이거 한번 쭉 한번 찍으시죠. 네. 네. 여기는 그 뭡니까? 유튜브 이름이 뭐죠? 저는 나우코리아입니다. 아, 나우코리아. 네. 아, 저희가 이 국권에 나오는 저희 후원 단체인데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윤 씨를 국권에 안 지지한다고 집을 나갔어요. 너무 딱합니다. 딱해요. 음식을 보관하는 그러니 그 사람들 그네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1번 아니니까 2번을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네, 저는 저 개인 자존심을 걸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자존심 상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 옛날에 기득권이었던 그런 인간들이 네. 국본이 이재명을 민다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답답해요. 감사합니다, 제동님. 네. 네. 아니 그 뭐 하나 그럼 물어볼게요. 네. 아 정말 아 자 우리가 아 좌빨은 안 돼.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2번을 뽑으란 말이냐 이런 논리로 가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국본을 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던 그런 원로 세력들이 국본이 윤가를 안 민다고 집을 나가가지고선에 사방에다가 이재명을 국본이 지지하고 있다고 음해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국본을 나오던 사람들이 국본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국본을 음해하고 있다니까요. 이 미친 인간들이. 아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제대로 된 올바른 후보를 선출을 해야지. 윤 씨가 되면은 그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거냐고요. 절대로 안 돼. 그렇죠. 네, 정순나님 이렇게 나우코리아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빛의 광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심동보 제동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1번이 안 되니까 무조건 2번을 뽑아야 됩니까? 절대로 윤 씨를 뽑는다고 해서 그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잖아요, 여러분. 아, 도대체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국본이 윤 씨를 안 민다고 국본이 이재명을 민다고 그렇게 옛날이 뭡니까? 며칠 전만 해도 국본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국본이 이재명을 밀고 있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참. 딱합니다, 딱해. 자, 여기는 굉장히 운치 있는 산책로예요. 개인 저택에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가 이렇게 그냥 쭉쭉 시원하게 뻗어 있고 여기 이렇게 산책을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개인 정원. 차, 옛날에 이렇게 대저택에서 사셨던 우리 품이 있으신 유경수 영부인이세요. 참. 아이고. 아, 이런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집안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도대체 과거에 뭐를 하고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를 우리가 영부인으로 모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네, 정순남님 감사합니다. 빛이 광장님 그리고 우리 박준선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이 옛날에 이렇게 대저택에서 아주 운치 있게 사셨습니다. 와, 이 대나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살던 그 연립 같은 데서 조그만 버려진 앞마당이 있어가지고 대나무를 갖다가 산에 있는 대나무를 파가지고 거기다 이식을 했는데 정말 이 대나무가 파기가 되게 힘든 게 얘네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를 파면은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줄줄이 설탕이어가지고 정말 대나무를 집에 몇 그루 잘라갖고 오는데 허리가 막 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 집 앞에다가 대나무를 심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는 대전에 살 때였어요. 네, 여기가 일종의 개인 뭡니까 정원, 개인 정원이에요. 그래서 저 정자도 있고 여기는 예, 유경수 여사 옛날에 대저택입니다. 혼인하시기 전에 살던 곳. 이 대나무 길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고목에 식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대나무 뿌리들이 막 오래되니까 길거리에 얘네들이 막 땅 위로 올라온 거예요. 아, 정말 대나무,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 와,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관광버스에 편하게 와가지고 맛있는 걸 주고 또 이렇게 요소요소에다가 볼거리 있는 데다가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심동보 제동님 같이 심지가 굳은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무시무지하게 기쁩니다. 제가 어디서 그 심동보 제동님 같은 분을 단독으로 마킹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는 말빨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면은 제 목소리는 안 나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제가 딴 데로 가갖고 제가 결론으로 딱 가가지고 한마디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아니니까 2번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동보 제동님께서 지금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는 제3지대 후보들이 단일화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한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오늘 제가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어서 무지무지 기쁩니다.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대나무 숲에 사진 좀 팍팍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멋져요, 멋져. 아,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독특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사진기, 저기 카메라 찍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거 지나간 사람도 아니죠? 제가 영상 작업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송모제 행사 계속 제가 촬영하고 있었는데 작업하는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들 단체 사진을 찍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찍으려고 그랬더니만 사진을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그렇게 간섭하는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럼 사진을 당신이 찍어라
그렇게 하고선 죽어 나오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지도 얼굴을 같이 안에다 박아야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참 오늘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제 기분이 아주 안 좋았었어요. 아니 카메라를 이렇게 찍던 저렇게 찍던 결국 자기가 찍어달라는 그 앵글대로 하면은 굉장히 사진 꼬락서니가 이상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해달라니까 제가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주고 말았어요. 아 그런데 아직 그 여자 때문에 아주 네 그러니까요. 우리 유경수 여사님 덕분에 정말 아주 좋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휴 여기다까지 태양광 패널을 다 얹어가지고서네. 작년에도 저렇게 패널이 많았었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망. 끝내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처음 보는 그 여자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도 한 성과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 그럼 당신이 찍으라고. 아 정말 그 사람 핸드폰 집어 던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꾹꾹 참고 그 여자 단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 정말 하여간에 저도 아직도 인간이 되려면 멀었어요 아직. 작년에도 왔었는데 이렇게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작년보다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고는 별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시끌벅적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자, 우리. 자, 여러분. 저는 저렇게, 현란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용한 데로 가서 그냥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어 드릴게요. 찍었어요? 오케이. 여기도 우리 집. 오케이. 굿. 또 우리 집. 아, 이거는 이게 뭐지? 연밥. 연밥? 연밥이 뭐 하는 거죠? 이게 꽃인가? 연씨앗? 연꽃씨앗. 그러니까 그 연꽃, 그 안에 그 저기 들어있는 게 씨앗이. 아, 오케이. 예, 여기 머슴들. 일하고 그러니까 이 머슴 방이 저기 우리 박 대통령 가정집보다 더 커. 여기서 일하고 하다가 저 대문 있는 데서 일 오너라 그러면 싹 뛰어나가서 하던 그 오케이 일하면서 소일 보내고 오케이 잠도 자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에 저 정도의 방이면은 상당한 규모지. 그러니까요. 그럼 옛날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개구리가 울챙이 때 일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아 저는 네, 기억해요. 어렸을 때 참 가난했다. 근데 뭐 가난했어도 나쁜 건 없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렸을 때 무척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우리나라가 다 못 살았으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끔찍하게 해줬고 뭐 행복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 그만큼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거를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있죠. 우리 저게 사당이라서 사당이 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아, 높은 데 있는 건물이 그래요? 사당이래요? 길이 크니까 사당도 안에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안 채. 오케이, 안 채. 네, 여기가 그 차고가 있지 않나요? 차고도 저 밑에. 네. 밑에.
많이 들어가시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진짜 이게 와. 그러니까 이거 정말 훌륭한 집이에요. 딱 들어와서 와. 안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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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이 싹 들잖아요. 네.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 그니까, 그니까. 와. 안채도.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이제 저 아버지가 쓰던 거. 와. 이게 저 인민군들이 부셔가지고. 이걸 쌀 보관하는 거. 그니까요. 근데 쌀 보관소는 작다. 쌀 보관하고, 이거 방아 찍고. 그니까요. 이거 저기 이거. 옮겨방. 여기가 정전을 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어, 저처럼 무감각한. 거기가 뭡니까? 차고. 차고가, 그게 차 몇 대가 들어간답니까? 난 세 대로 안 되는. 두 대요? 아, 오케이. 네. 네. 네 대 자동차잖아, 네 대. 네 대. 당시 네 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었다. 네 대라고요, 네 대. 자, 이미 외국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패를 안 해요. 없던 것들이, 천한 것들이, 돈 1,000원. 걔 봐봐. 그 조국이 딸 자기 스펙 거지 같은 거 그것도 8,000원에 올려가지고 돈 팔아먹던 애 아니에요. 어? 딱 주차시키고 요리해가지고 요리해서 안쪽에 들어가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거 아래채. 그러니까 그래서 차 옛날에 네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가지셨습니다. 저도 차고는 없어요.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 앞마당에다가 했었는데 이렇게 차고가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부인 유경수 여사님 왜 그 아버님 댁을 지금 방문해서 탄신 96돌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후손인 제가 비록 고인께서는 그렇게 일본 첩잔지 무슨 조총련계 그런 인간한테 총탄에 돌아가셨는데 47인가 그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되게 젊으신 나이죠. 그리고 그 후로 여기가 안채가 여사님이 출가하시기 전까지 생활하시던 공간이랍니다. 오케이. 안방에는 어머님이 계셨고 골방에는 유경수 여사 계셨고 동쪽에는 아버지 육종관 씨가 주로 계셨다. 디귿자의 구조물이다. 그래서 참. 또 옛날 집촉으로는 이게 굉장히 넓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 제동님 오십니다. 네. 그죠? 눈이 다 시원해집니다. 네, 우리 제동님. 정말 이렇게 심지 굳으신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온갖 개쓰레기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현란한 춤을 쳐대고 있으니 49세에 서거하셨어요? 네, 신풍님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고 그러신 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온갖 똥냄새를 다 풍기면서 그냥 정말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 정말.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시간이 많은데. 아, 정말 사람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쏙 빠지고 나니까 다시 정막으로 들어갔어요. 아, 참네. 아, 그러시죠. 근데 옛날에 그 결혼식 주례가 굉장히 헷갈렸다고 해요. 박정희, 유경수 이래가지고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잔지 헷갈렸다 그럽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영수는 남자 같고 정희는 여자 같잖아요. 사랑. 참, 연못을 보면서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정말. 아휴. 정말 정말. 참, 이 함께 동반해서 오신 분들이 대단한 애국자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이렇게 좋은 구경을 하게 돼갖고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통님. 저 대나무, 아 정말 탐납니다, 탐납. 이렇게 쭉쭉 뻗은 대나무를 가진 정원을 저도 가까운 곳에서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나우코리아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부인 유경수 여사님 탄신 96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또 버스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이제는 버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동구 제동님, 아, 참 저런 분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갖 개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지들의 그 꽁꽁의 속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하고 이 짓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 다행히 오늘 이런 입간판도 세워주고 그러네요. 매번 어디 다닐 때마다 구미생가도 그렇고 여기 옥천생가도 그렇고 이 관리비를 운영비를 삭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여기는 이런 입간판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좀 떠나는 발길이 아쉬워가지고, 우리 유경수 여사님 생가 사진입니다. 자, 결혼하시기 전에 살았던 교동집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랍니다. 자, 지금 그 전에는 여기 주차장에다가 보니까 차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여기다가 코로나 현수막을 붙여놔가지고 그때 우공당 새끼들이 이걸 보고서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해가지고 여기 버글버글 거렸는데, 야 저기다가 현수막 붙였는데 저거 띠라고 하라고. 그럼요. 그랬는데 올해는 다행히 거의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현수막을 안 붙여놨어요.
쪽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올바른 일을 해야지. 아휴, 정말 이 참 쪽수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 또 본성이 그렇죠. 이기는 팀에 속하고 싶죠. 많이 사람 많은 데 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폼새를 따라서 여기가 도대체 지난 5년간 어떤 일을 했는가 생각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그 단체장이 대통령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원래 정규 국번이 집회하는 날인데 국번에 집회장에 와가지고 국번 보고 자기네 집회를 방해한다고. 그 참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인데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은 생떼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 제대로 좀 사고를 하고 올바른 곳에 가야 되는데 이 국번은 점점 이게 사람이 줄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동안 여기 나오시던 원로라는 분들도 국번이 윤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집을 나간 것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국번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정말 딱해요. 여러분 어디를 봐서 국번이 윤 씨도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 씨를 지지하게 생겼습니까? 제정신이면은 그런 말을 듣고 또 같이 맞장구를 칩니까? 아휴 정말 신이여 어디로 가시나일까요? 도대체 딱합니다. 딱해. 아 여기는 그런대로 인테리어 공사는 잘 되고 있어요. 작년에 올 때는 여기가 다 그냥 공사판이었는데 지금 뭐 이러쿵 저러쿵 뭘 만들어 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참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탄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휴 그 위장우파 정당이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민초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지도부는 전혀 이런 진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은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쪽수를 밀어붙여요. 참. 딱한 일이에요, 딱한 일. 참. 네, 국번은 정말 정통 보수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원로들이에요. 그렇게 윤 씨를 빨지 못해가지고 집을 나간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국번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이 세력이 국가 수호 세력입니다. 근데 뭐 이분들이 연세도 높은 층이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뭐 누구랑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 많은 것도 싫고 누구랑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싫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스팔트에 나와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침묵으로 마치 그것이 인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소리를 괴레괴레 지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 거 말 많은 거 안 좋아합니다 원래. 아 정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번으로 다 모이셔가지고 국번은 사기를 안 칩니다. 근데 참 딱한 일이야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원래 이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것이야요. 우리 총장님 오늘 권하게 한잔 하시고 되게 기분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참 신났습니다. 우리 총장님 기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 해피하세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 막걸리 먹었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저기 네. 그 충 청주에 네. 이갑중 회장께서 예. 그 근사의 이갑중 회장께서 막걸리를 가져오셔가지고 네. 맛있게 먹고 네. 그다음에 저 울산에 네. 이철 회장께서 점심을 네. 아주 맛있게 해주셔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네. 유용수 여사님의 네. 덕분입니다. 네. 정말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네. 유용수 여사님의 네.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 그래서, 탄신일입니다. 탄신일. 네, 아, 탄신을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탄신을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우리 국번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저만 저더라도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 저는 총장님 붙잡고 막 시간 안 뺏었는데 오늘 총장님께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윤선 본부장님 여기 계속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많이 오셨던 곳이라서 그러니까 갔다 왔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쭉 돌면은 거기가 거기니까 나는 오늘 유영수 영부인님 네. 초상화가 안 보이는 거야 그 방에 네. 근데 어디 갔나 찾느라고 네. 아메테를 가야 되는데 네. 자 화사하십니다. 아주 화사하십니다. 와 네 아주 화사하십니다. 네. 자 네 나우크로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우코리아와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고 여기서 좀 있으면은 서울로 올라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네, 정순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풍님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유경수 여사 96돌 탄신을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무슨 말씀이요? 아, 해야지 언제죠? 자, 여러분 구독 신청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끝났어. 와, 곽웅장이 그냥 그냥 너무 시끄러워.